이 사진은 조선 최초의 7인의 목사를 안수하는 기념사진입니다. 1907년 9월 7일 조선 야소교 장로회 전선 총노회 제1회 기념사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양 초회 조선인 목사 장립 기념.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자료이고 1955년에 발간된 역대 총회장 그때까지의 설교집에 나오는 어쩌면 유일한 사진입니다. 이 땅에 최초의 목사 7인을 안수하고 장로회 총회 40주년, 선교 7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책을 소개하면서 저는 가능한 원본에 충실하게 그리고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이후로도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올바른 인도를 받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뿌리를 알아가고 후대를 생각하며 남을 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세월이 100여 년이 지난 후에 봐도 100년이 넘은 지금 봐도 새롭게 다가오는 귀한 설교집들을 하나씩 소개해 나가고 싶습니다. 1907년 서문을 보면 목사 7인을 안수하고 쪽 노회를 조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912년에 초회 총회에 원두우, 한국 이름이고요. 원두우도 선교사가 초대 총회장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이 책은 총회 40회기를 기념하고 선교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역대 총회장들, 대부분은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목사님들입니다. 김익두, 이기풍, 출선주, 주기철 목사님을 위시한 그런 목사님. 나중에 나오겠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총회장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목사님을 대신하여 설교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시대를 이끌었던 귀한 설교들을 제가 가능하면 원문에 충실하게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던 이 설교를 가만히 마음으로 듣고 있자면 진리는 결코 세월에 녹슬지 않음을 알게 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흐르는 진리의 강과 성령의 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귀한 역사 자료를 소개하면서 그분들의 발잡지와 멈추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을 보면 초기 선교사 외국인들의 사명이 나오죠. 원두우, 왕길치, 외교지, 마포삼열 교회사를 통해서 다 아실 만한 분들이고요.
총회의 발전에도 그분들이 공로가 있음을 우리는 이 설교집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집이 나올 때쯤에는 이 세상을 떠나간 분도 있고 목회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공로를 세운 분도 있고 아주 자세히 그 시대에 맞는 문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참 마음에 담는 부분이 있어요. 성도들의 속 깊이 베키고 이거는 문자 그대로 소개한 내용입니다. 골수를 짜게게 될 줄을 믿는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한 혈맥이요 한 형제임을 설파하는 대목은 시대를 초월한 예언적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역사가 흐르는 동안 우리 장로교회 쓰라린 눈물과 해방, 자주독립을 위한 만세사건을 소개하고 1950년 한국전에 대하여는 공산당에게 당한 사건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집의 발간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또한 덕을 세우며 바른 교훈을 하는 것을 목적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귀여운 책이라고 소개하는 대목에서는 살짝 웃음을 짓기도 합니다. 마무리 부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신의 무한하신 감동과 보호하심이 이 글을 읽는 신도들에게 있기를 그리고 이 책이 널리 전파되기를 원한다는 말씀도 믿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어떻게 소개를 할까 하는 것이 생각 속에서 떠나지를 않았고 이 말씀을 정리한 사람들의 심정으로 들어가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과 말씀의 흐름 등을 어느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기에 한편으로는 욕심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온전해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는 그런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려 하는 그 목적이 충족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